하긴. 안녕. 얼마만에 보는 거게요? 엄청 오랜만에 봐요 저희. 아 키링 안녕. 이걸로 댓글.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아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볼 수 있다. 진짜? 응? 아니 안 들어갔네. 고정 시켜놨나? 아닌데.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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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나나나나. 뭐야? 이렇게. 아. 짠! 짠! 오늘 제 룩을 보고 이쟁이 맞춰 입었어요. 맞아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아 완전 좋아요. 저희 집에 이제 루아가 놀러 왔어요. 아 집 너무 예뻐! 집이 참 괜찮죠? 네.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 이 러그가 얼마나 편한지 다들 모를 거야. 휴지, 휴지 나와요? 휴지 안 나와요? 휴지 안 나와요? 휴지 안 나와요? 안녕. 자, 휴지 떠나 안 나오네요. 저희 집입니다. 이거 언니가 그린 거죠? 드리 옆에. 맞아. 저것도 언니가 그렸어. 어? 여기 아니고. 헐, 이런 이건 언니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산 거지? 아, 귀여워. 멋있어. 뭘 상상하면서 그렸어? 그냥 집. 이거 보여드렸었어요? 방 아니? 짠. 뭔가 고흐의 방 같아. 이거 너무 예쁘다. 카펫. 맞아, 카펫입니다. 그린 거. 금손이. 루아 언니 저희 집 처음 와요. 맞아요. 전집은 가봤는데? 맞아. 그 예전에 내가 인별그램에다가 너랑 엘리 언니랑 베개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거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 나 그거 자주 봐야 돼. 좋아. 아 진짜? 그래가지고 웃겼어. 그 고양이 베개 아직도 저기 있더만. 어 맞아. 토끼도 생겼어. 아 진짜? 어. 그거 불편해요 여러분. 너 그거 뭐야 만드신 분이 보시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빨리.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름 귀엽다고 해. 어 그래서 귀여워서 제가 자주 보는 영상이에요. 그러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어 내 뿌리. 뿌리가 많이 자랐어. 정수빈 아까 그 노래 들었는데 뿌리 뿌리에 뿌리부터 뿌리에 뿌리부터 막 이거 그게 뭐야? 쇼미더머니에 나온 건데 아 내가 오늘 처음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 어. 뿌리부터 뿌리가 뭐는 뿌리지 막 이런 노래 있어. 그 있어 그 하여튼 몰라요. 어. 여러분 그 뿌리 얘기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정수리 방송이다. 응? 정수리 방송이야. 아 정수리 방송 그러네. 뿌리 뭐 또 뿌리가 자랐어. 뿌리부터 맞아. 뿌리까지 뿌리. 오 라임 대박. 어 그거 맞아 그 노래 있어 그 뿌리 그. 뿌리부터 뿔뿌리 흩어져서 무리가 자랐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나 머리는 아니고요. 뿌리 눈이 안 좋아서 입이 너무 조그맣게 그러니까 저기다 놓으면 안 보여. 어 두 분과 결혼해도 될까요? 그럼 셋이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거예요. 셋이 하는 결혼은 없어. 뿌리 안녕. 뿌리 안녕. 잘 지냈어. 악수.
반가워. 우리 잘 가. 안녕. 그리고 아우 너무 더워. 언니 집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감기는 절대 안 걸리겠다. 100% 언니 집에 있으면. 내가 잠깐 살짝 저저번 주인가? 잠깐 감기 기운 때문에 아.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주면 아, 나 진짜 너무 무섭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테라 그거 감기약 그거를 먹고 이제 딱 자버려 놨더니 감기였구나 이랬지. 요즘 감기 걸리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어 유행이야 유행. 감기가 또 언니 나 물 마실. 그니까 물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TV에 자 이거 잠깐 컵 갖다 줄 테니까 예 따라가면 그게 낫겠지? 언니 물 사 마시는구나. 끓여서 먹고 사서도 먹고. 쭈쭈쭈쭈쭈쭈쭈쭈쭈.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쁘네요. 예쁘지? 응. 친구가 생일 선물 사줬어요. 오. 오늘 빨리 갖고 싶은 거 얘기해요. 아 시원해. 핸드크림 좋아하는 향이에요. 시어버터 향? 시어버터? 그 맞나? 뭐야? 버터의 냄새야? 약간 느끼한 냄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향을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예쁘니? 뭔 소리야? 눈이 엄청 크다던데. 뭔 소리야? 언니도 더 커. 언니가 더 커. 예쁘네. 이 지금 이 조명에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예쁘네요. 루루가 잘생겼어. 제가 또 얼빠거든요. 에이 아니에요. 아유 소리예요. 아유 루루가 잘생겼어. 아유 예뻐. 아유 잘생겼어. 아유 잘생겼어. 웃겨. 물이 아, 물을 마신다. 물 진짜 맛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것도 넣어 먹어. 다시 끓여야겠다. 아까 먹고 안 넣어놨는데.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 맛이다? 응. 구수한디? 맞아. 둥글레야. 둥글둥글 둥글레. 둘이 같이 살아요. 뭘 응이야. 어! 왜 둘이랑 같이 살자며 아까는. 야 같이 살자고는 안 했어.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했지. 언니 근데 언니도 여보 자기가 너무 많죠? 나? 응. 나도 많지. 그치. 아니 근데 난 여보 자기는 안 많은 것 같아. 응? 아, 나 수연이 언니한테 내가 여보라고 한 적 있다. 너 제 2의 자기해. 내가? 어 너는 1회 자기 하면 되겠다. 나 아직 자기는 없어. 아 그래? 내가 자기? 오케이. 안녕 자기. 미실 때 뿌리. 어, 내, 야, 내 등이 나왔어. 내 등이 나왔어. 아 깜짝 놀랐어. 아, 노출했어.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용납할 수 없어. 야! 와! 내 언제? 너무 치스러워. 여러분 안 본 걸로 해주세요. 아 너무 웃겨. 아, 너 제 2의 자기다. 도연이가 1의 자기다. 아, 그래? 내가 이미 자기야라고 했어, 도연이. 그럼 나는 다른 거 애칭 뭐 없나? 아, 깜짝이야. 자기 여보. 자보. 어? 자보 뭔가 이상해. 하지 마. 나 가만히 있어. 오케이. 어, 글씨 왜 이렇게 조그매? 여러분, 못 봤죠? 아니 봤어도 사실 상관없는 우린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막 크롭티도 있고 무대도 하고 이래서 충분히 어, 노출이 되었었던 거긴 한데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나의 내 몸이
깜짝 놀랐네. 허니. 어, 허니. 아우, 안돼, 허니. 처음 보는 순간 두두두두루 지킬 수가 없었지. 오와 두두두두루 두두두두루 두두두두루. 아 웃겨. 옷을 입고 말았지. 그때 아름다운 그 미소가 사로잡았지. Yeah. 오늘의 TMI 해주세요. 오늘 TMI? 오늘 또 뭐였지?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나 저 오늘도 집고. 나 오늘 집 갔다가 연습실 갔다가 아 집에서 연습실 갔다가 숙소에 있다가 여기 왔어요. 난 좀 다양한 곳을 갔네. 저는 최근에 진짜 집에만 있어가지고 정말 집에만 있어요. 난 근데 다양한 곳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치. 근데 집? 나는 숙소? 이제 요즘에는 약간 어디도 가고 싶지도 않아. 뭔가 좀 그냥 있어봐요. 이거 뭐 가만히 있어요? 소독? 안 세세요? 됐어요. 언니도 불러줘? 아 집에 난 집에만 있었으니까 괜찮아. 오늘 루아가 만약에 아, 잠깐만 왔다... 내 뒤통수 뭐야? 젖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아, 떡주머니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았는데 아, 괜찮아요. 보통 다 머리가 뒤에는 상관없어요. 다 자기만 볼 수 있는 네. 앞모습이 제일 중요한 그쵸?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인생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네. 자존감도 자기 만족에서 오는 거 시작되는 거고 그게 다 어? 그런 거라 가지고 뒷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의 예. 시선 신경 쓰지 말아요.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어때? 그래 이렇게 구부러지든 뭐 약간 눌렸든 신경 쓰지 말아요, 어때? 여러분. 그리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 루아가 가면은 또 저는 가구에 싹 닦을 거고요. 아니 내가 무슨 세균 아니 아니야. 누가 다녀가든 항상 그렇게 했어. 나는 그렇게 해야지.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셀프 열 체크를 합니다. 오늘 진짜 안전하게 잤나? 외출하고 오면 바로 손부터 씻고요. 그 소독 티슈로 휴대폰을 닦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 얘 우리 애기 세균 덩어리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저 와서 바로 손 씻었어요. 그래요, 우리 애기. 그냥 내가 내 심리적 안정감을 위하여 하는 행동인 거지 우리 애기가 막 지지하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내가 어디를 놀러 간다? 아 놀러 간대. 어디 방문을 하러 간다? 절대 마스크 안 벗어요. 친구네 집에 가서도 마스크를 안 벗고 있었어요. 진짜? 대박이지. 엉덩이 얘기 그만하세요, 여러분.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어. 난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보긴 뭐 그 요즘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엉덩이. 아, 슬쩍 그런 거 누가 유행시켰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엄마 엉덩이 하나 생각해 죽여라. 했어? 엄마가 뭐라 하셔? 하나인데 쪽으로 생각하면 두 쪽이지. 갈라져 있으니까. 그치. 우리 엄마가. 근데 맞아. 그게 진짜 맞거든? 응. 나는 두 개라고 생각해. 응? 왜? 왜냐면 어쨌든 개수를 셀 때 하나 둘 이렇게 세잖아. 엉덩이 근데 엉덩이 자체는 하나잖아. 이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완전히 나눠져 있지 않잖아. 아니 손 그만하자.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잖아 가운데가. 약간 그러면은 이해했죠? 여기도 눈도 코가 있어서 그런 거지. 얘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잖아. 그럼 한 개지. 아니지, 눈은 양쪽에 떨어져 있잖아. 여기 떨어져 있잖아. 하나, 둘, 떨어져 있잖아. 하나, 둘, 떨어져 있잖아요. 엉덩이도 하나, 둘. 여기가 붙어 있잖아. 아니지. 얘 붙어 있잖아. 아니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아니야. 그러면 네 눈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눈이 이렇게 연결돼야 돼. 아니 그건 안으로 들 이렇게 또 외부에서 그거나 이거 똑같지. 아니 뭘 똑같아? 그만해. 야 그만해. 지긋지긋해. 엉덩이 위키미키 앞에서 엉덩이 또 꺼내 진짜. 그만해 진짜. 누구야? 엉자도 꺼내지 마. 아 웃겨. 진짜. 알겠죠. 엉두 쪽파. 엉두 쪽파. 엉두파라고 해. 엉한파. 엉한파인데 엉두파. 쪽으론 두쪽파. 오케이. 오케이. 아 짜증나. 아 진짜. 아 다 엉마무시야 돼. 미쳤나. 엉마무시. 야! 다 혹시 정말 엉마무시하시네요. 와 진짜. 미쳤다. 어떻게 그런 말이야.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머릿속에 나오시는 거지?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 진짜 대박이다. 콧구멍도 그만하지. 아니 저거 나오기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 둘, 콧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지. 그치. 응.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죠. 이거 안 끝날 것 같아. 이 얘기가 아, 나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응. 개수를 두 번 셀 수 있으면 두 개라고 하는 거야 나는. 뭔지 알아? 얘들? 콧구멍도 보면 두 개잖아. 그치. 두 개고 눈구멍도 눈구멍이래. 근데 그럼 앉을 때 의자 두 개 필요한 거 아니잖아. 어, 그건 그렇지. 근데 얼굴로 앉아도 의자 두 개 안 필요할걸? 이렇게? 뭔지 알아? 얼굴로 앉아도 얼굴로 왜 앉아요? 그러니까 얼굴로 왜 앉아? 의자가 그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을만 하니까는 하나에 앉는 거지. 만약에 의자가 작으면 두 개를 앉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크기 그건 상관없는 거지. 뭔지 알지? 논쟁이 끊이지 않는구만. 오늘의 패션 아이템 알려주세요. 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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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없어요. 벨벳. 언니는 또 여기 있네. 호피. 응. 곱창 밴드. 난 투톤. 투톤. 사실 의도된 투톤은 아니지만. 저 이번 주에 염색합니다. 오, 무슨 색하게요? 비밀이에요? 아니요. 원래 하려던 색. 너 그때 약간 그 하이틴 뭔가 정말 외국 해외 하이틴처럼 하려고 했던 게 그, 이거야? 그게 아니 이게 거야? 근데 내 초록 머리도 그때 색깔이 안 빠졌었고 그리고 탈색을 계속 많이 했는데. 더 했었어야 되는데 더 밝게 나왔어야 되는데 더 하면 그때 내 머리 상태에서 더 하면 끊길 것 같다고 아. 좀 쉬다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아마 밝아질 거예요. 더 밝게? 어 근데 완전히 전체가 밝은 건 아니고 조금 약간 dirty blonde라고 해야 되나요? Yeah. 멋있다. dirty blonde, yeah. dirty blonde, yeah. 와루와루와 머리 짧으니 편하죠? 이야! 아. 편해요. 이야! 아 근데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좀 불편해요. 앞머리가. 앞머리 너무 많이 자랐어. 난 또 긴 머리가 또 그리워서 붙임 머리를 할까 생각 중이야. 나는 근데 그 읍시대 정도 길이가 너 아 읍시 전에 읍시 전에 약간 요 정도 단발? 이었잖아요. 너 그 교복 광고 찍을 때 말하는 거죠? 그쵸. 근데 교복 광고 찍을 때는 막 세팅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약간 하시컷 이런 느낌 나는 건가? 근데 약간 저는 약간 자연스럽고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손 안 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야생의 느낌. 그렇지. 자연스러운 꽝꾸. 그래서 그때 읍시 활동 전 바른 거 이거지. 야스. 발라봐. 오케이. 읍시 활동 전 길이 정도로 한번 길러볼까 생각 중입니다. 내 전화기 어디 갔어? 언니 전화기 여기 있잖아. 아 맞다. 언니 왜 이래? 언니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맞아. 보고 바를라 했는데. 이거 잠깐 화면 꺼고 발라요. 화면 꺼고 발라. 코 파는 거 아니고요. 루아 입술색이 예뻐서. 이거 마이 메이크업 쌤이 선물해 준 거다요. 어! 어! 그렇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왜 쓰워서 발랐는데! 이렇게는 되잖아. 그냥 치워. 그냥 이런 색이다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냥 이런 색이다 하세요. 루아 집, 아 루아 집이래. 유정이 집에 아직 한 번도 안 와본 멤버 있나요? 수연이 언니. 왜죠? 그때 전에 아는 형님 볼 때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너도 못 와서 나 그때 왜 못 왔어? 나 그때 집에 있었다. 가야 돼가지고 맞아. 집에 가야 돼서 뭐 본 집에 가야 돼서 못 왔고 그래가지고 그랬지. 혜연 언니도 작업실 가야 되고. 어 나 물배 찼어. 물틀은 뭔지 알아요? 몰라. 참아봐야겠어. 유정님 집 좋네요. 그게 무슨 말투야. 감사합니다. 아늑하죠? 아늑하게 해놨어요. 곰돌이랑 눈 마주쳤다. 귀여워. 저녁 먹었어요 언니? 저녁 먹었어요. 어 뭐 먹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먹었어요? 저녁 아 일찍 먹은 거야? 미안한데 6시쯤 먹은 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7시 반에 왔구나. 초밥 먹었어요. 초밥. 아 맛있는 거 같아. 저는 점저로 어 이거 엄마한테 말아. 이거 엄마가 보고 있을 텐데 이거 말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편의점 먹었어요? 네? 편의점? 아니요 티라미슈 케이크 먹었어요. 왜 엄마 왜? 군것질해서? 아니 엄마가 밥 같은 거 먹으라고. 내가 그 두 개를 시켰는데 하나는 먹고 하나는 가져온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우리 되게 맛있는 집 있더라고요. 아, 진짜. 등 뒤에 계신 분은 그림이세요. 그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언니 눈 지금 깜빡이면은데 여기 볼에 닿아서 간지럽대요. 깜빡. 지금 안 닿는데? 너무 가까워. 생각해? 아, 이제 간대다. 키키. 언니 인형 손수건 같다. 아니야. 오, 해리모님 그림 그리고 왔어요? 아, 어, 너도 하나 그리자. 이 그게 그 그렇게 금방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이거 일단은 자랑을 한번 해볼까? 어, 나 그림, 어, 어제 여기서 탈모 나는 건가? 내가 진짜 잘 그리시는 줄 아시는데 다들. 아니야. 자. 오! 이거는 도연이가 한 거예요. 도연이가 한 거. 쩔었다. 그리고 이거는 예진이.
예진이도 와서 그렸어? 네, 예진이가 했던 거. 예쁘다. 이거는 제가 한 거예요. 너무 예쁘다. 내가 한 거. 이거 나무 어떻게 그리지? 이것도 내가 한 거, 제가 한 거고요. 고퀄인디? 그리고 이거는 혜림 언니가 한 거. 귀여운디? 이거 한 날. 응. 이거 같이 다 내가 저거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너무 예쁘다. 그치? 좋은데? 이거 이렇게 놔도 안 번져요? 괜찮아. 겹쳐놔도 돼. 제가 진짜 그림 그리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보고 그리지 않는 이상 잘 못 그려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거를 조금 빼서 한번 바닥에 나오자. 나오나? 허리를 구부려야. 아이고 이거 체리. 아 기다려봐. 뭔 소리 없어. 차 끽 소리는 끽거리는 소리 아니야? 아 기다려봐. What? 이렇게 하면 내 빨래가 나오려나? 아니 아니. 내 나오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도 넣으면 안 돼. 아 그래? 응. 아 오케이. 안 나왔어 지금까지. Nope. Nope. 불안해서 안 되겠어. 아, 난 딱 여기만 나오게 하고 싶단 말이야. 뭔지 알지? 응. 아니면 저희 너무 멀려나? 저기 TV 거기에 올리려고 내가 했는데 아. 지금 거기까지 가던 중에 지금 악! 된 거야. 그러면 중간중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래! 아, 승님께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빨래! 민망하잖아요. 빨래가 널려있거든요. 창피해가지고, 바닥에도 안 깬 게 아직 있어가지고. 이게 뭐,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럼. 아, 웃겨. 이거 그리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엄청 안 걸려. 같은데? 그냥 약간 색칠 개념이라가지고. 아 진짜? 유댕이 빨래도 사랑할 수 있음. 아 근데 내가 안 돼. 제가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요! 원래 루아랑 보드게임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그림을 좋겠다. 이따가 그리고 아. 보드게임을 할래? 그래? 그게 나 그게 되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올려드릴게요. 자자자자 아 재밌겠다! 보드게임을 합시다. 자 이걸 약간 더 낮추고 내가 이렇게 좀 뒤로 가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오 새로운 게 생겼네. 이거 할 거예요. 도블이라는 보드 게임을 할 거예요. 더블. 이것도 상표명인가? 도. 도땡. 도땡. 도현이 같네. 도땡. 도땡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자 어떻게 하냐면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귀엽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카드가 무조건 겹치는 게 하나씩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 여기 그려진 것들 중에서? 오케이. 절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드 한 장을 먼저 놓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둘 다 나눠서 뒤집어 놓고 시작하면 뒤집어. 여기서 찾으면서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면 똑같은 거 찾아. 고양이 아따마. 잠깐만. 거미줄. 아니, 거미줄. 아! 거미줄. 용. 와.
나 없어. 잠깐만 언니 자고 나 한번 해볼게요. 없어 여기 겹치는 게 없어. 진짜 없어. 왜 없어? 아 새. 와 나 진짜 못한. 언니 이거 연습 많이 했지? 언니는 많이 했지. 아니 그러면 상대가 안 되지. 아, 그렇지. 근데 일단 경험 언제 알겠지.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키링들 이거 보고 싶겠지? 이렇게 하면 좀 보이려나? 그러면 그럴 수도. 어 그렇게 되겠다. 되겠지. 아 수경 언니 좋네요. 뭐야? 오 기다려봐요. 아우! 잠깐만 미안해요 키링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오 언니 방송 천재. 나 엘리 언니한테도 방송 천재라 그랬는데. 진짜? 언니한테 멘트 천재라 그랬나? 어쨌든 뭐야 카드 떨어졌어. 아니네. 와 언니 장난 아니다. 그냥 짱이야 짱. 이거 반으로 나눌게요. 대충 나누면 돼요? 정확히 나눠야 돼요. 27장씩. 여기라도 좀 섞었지? 그 여기서 섞으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나 언제 가져왔지? 한 장만 빼. 안 맞아? 전 너 27일 거야. 아 오케이. 이거 공개할게요 이거? 얘는 공개. 저기 공개. 이거 안 보인디. 아 됐다. 아 어렵다. 준비. 조금 내릴까? 준비. 시작. 달. 어, 뭐 이거. 닭. 단풍잎. 요 토끼. 고양이. 용. 택시, 불, 얼룩말, 입술, 아 이거 이거 저격수, 아 관역, 오케이, 자 물방울, 시계, 전구, 아 뭐야, 까지, 아, 네, 양초, 어. 뭐야, 아 네이클로버. 아 없어요. 아 이걸로. 어 유령. 언니 나 봐준 거지 방금. 아니. 야 왜 물음표. 아씨 없다고. 아 빨리 아닌 자고. 아닌 자. 아 높은 음자리표. 나무.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림이. 그래서 맞아. 어려워요. 강이! 어. 아싸리! 망치! 어 유령 거미! 번개! 번개! 아, 사람! 당했어. 어 높은 자리 유령, 아 귀신, 아 유령, 아 족쇄찬 유령. 유령, 달, 사과. 아 이거 쿵푸 문양. 태국 문양. 너 뭐라 그랬어? 쿵푸 문양. 그 쿵푸 판타지 나온 거잖아요. 맞아. 어? 나 왜 없지? 응, 영화 이런 말이야. 나 왜 없어? 삐에로. 어? 왜 없지 나? 아이 삐에로. 잠깐만 볼게. 아 있네. 이거. 나무 없을 리가 없대잖아요 게임이. 맞아. 게임을 믿으세요. 물방울 가끔씩 의심이 들어. 이거 안대표 안대표 손바닥. 아하 연필. 아 나무. 어 열쇠 안돼.
하트. 안돼! 하트! 사과! 거북이. 어, 없어! 아,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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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미줄! 내가 이겼어! 어! 아, 너무 웃겨. 와, 나 흥분했어. 불태웠어. 봐줬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봤다니. 어, 한 번 더 해? 어? 그렇게 와, 이거는,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내가 이긴 거잖아. 잘하는 편인 것 같아, 처음 하는데. 그지? 어. 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내가 이긴 거잖아. 장난 아닌데? 멋지다, 미숙이야. 너 혜림 언니 같아. 잘했다. 셀프 칭찬. 여러분, 셀프 칭찬이 얼마나 자존감을 높이는데 중요한지 아세요? 몇 개요? 세고 있어요? 두 장 나왔지 지금? 몰라, 안 봤어. 뭔 때리고 있어. 세보라고요? 22장인데? 갑니다리 준비 시작. 뒤집어야지, 뒤집어야지. 아, 시작. 오케이. 뒤집어야지. 자, 거미줄 높은 음자리, 높은 음자리 유령 달, 달, 달. 아니 그렇게. 강아지 번개, 번개. 아싸. 관역 땄어. 아씨. 불 닷. 아, 아, 단풍잎 고양이. 아, 고양이 물음표, 물음표. 얼룩말. 어, 다음, 이거 무당벌레. 무당벌레. 네. 물, 물방울, 물방울. 없어, 없어. 어떡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어, 진짜 없어. 언니. 나무. 어, 진짜 없었어 방금 건. 이걸로 방금 거 진짜 없었어. 돌고래. 태극문양. 아, 클로버. 에이, 나 봐주지. 봐주지 말라며. 아, 그러네. 이거 없다고. 공룡, 태극문양, 거미줄, 열쇠, 열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양초, 양초. 아, 네이클로버. 아, 이글루. 아니 없어. 유령. 아니 없어. 아니 봐봐, 이거 봐봐. 없어. 왜 없어? 거미 있지. 아니, 자, 아니 여기 지금부터 지금부터 볼게. 이거 말고요. 이, 자, 보자. 전장, 전장. 거미 있지. 이거 말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 있어? 얼룩말 있지. 어디 얼룩말? 얼룩말 있지. 여기 네이클로버, 네이클로버 여기 있지. 네이클로버가 있었네. 또 네이클로버 여기 있지. 이거 없죠? 그리고 또 뭐야? 자물쇠. 어머, 자물쇠. 이거 없다. 왜 이렇게 웃겨? 이거 없다, 이거 없다. 이게 왜요? 얼룩말이 있어. 얼룩말이 있고. 그리고 이거 없다. 불. 불. 아~ 불 있고. 이거 없네. 또 여기 뭐 있어? 이건 진짜 없어. 자물쇠 여기. 아, 와, 진짜 안 보여. 자물쇠 있고. 여기 뭐 있어? 공룡. 불. 언니 지금 그거 쓰고 있지? 뭐? 매직아이? 어. 아니야, 매직아이 안 돼. 매직아이는 똑같은 거 두 개가 있어야 할 수 있어. 아우. 더 오래 걸려. 없다고 해주지 않을래? 급해지면 안 보인대. 아, 진짜?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 그래, 이거 매직아이 소용없어. 급해지면 안 보인다. 한 판 더? 어.
응. 나가 살까? 침착하게. 근데 나 다 알았어. 급해진 안 배운 거 다 알았어. 5, 6, 7, 8, 9, 10, 1, 2, 3, 4, 5, 6, 7. 20장, 17장이었나? 지금 17장이에요? 27장이에요? 오늘 세 개 넘어가 빼고 있어. 17장인 것 같아. 응. 이거 한 장 빼고 다 안 읽거든. 아, 긴장돼. 아. 어. 준비. 잠깐만. 준비 시작. 왜? 얼음. 높은 음자를 펴. 높은 음자를 펴. 아, 좀 제대로 나. 오케이. 하. 아, 유령. 금지 표시. 아, 급해지면 안 돼. 양초. 양초. 네이클로버. 이글루. 사과. 입술. 당근. 달. 물방울. 아, 씨. 시계. 없는데? 없는데. 아, 이 하트. 이렇게 얼음. 이글루. 변개, 번개, 저격수, 아, 저격, 아, 관여, 불, 불, 이거, 닷, 단풍잎, 네이클로버, 나무, 물음표, 물음표, 물방울. 너 내가 먼저 했어. 물음표, 물음표, 얼룩말, 어, 열쇠, 단풍잎, 네, 이거 무당벌레. 무당벌레, 하트, 사과, no. 돌고래, no. 거미줄, 아. 거미줄, 아니. 유령, 입술, 불, 거미줄, 아. 어. 열쇠, 열쇠, no. 불, 가야지. 이 당근. 나무 입술. 나도 노출했어요?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자, 이제 오늘 끝. 봐주지 말라며요, 아가씨. 아, 너무 슬프네요. 그러다 중간에 아, 봐줘 이러는 게 너무 웃겼어. 봐주지 말라. 아니, 거기 봐줬잖아. 막 이래놓고. 아, 봐주지. 이래. 손 바들바들 떠는 루아래. 제가 원래 수준증 있어요, 그거는. 아, 진짜 웃기다. 댓글을 봐볼까? 재밌다. 이 게임 뭐예요? 방금. 자, 이겁니다. 무슨 일이고? 너 왜 화면이 멈췄냐? 어? 그러게? 나 왜 화면이... 나갔다 들어와봐. 아, 그래서 무슨 일이고 하신 거구나. 됐다. 됐나? 뭐야, 처음부터 이거 아까 거잖아. 종류잼? 이거 아까 거 아니야? 이게 아까 거잖아. 어? 뭐야? 뭐야? 컸었어요? 아닌데? 시간 가고 있어. 잘 되고 있대. 네 핸드폰이 이상한데? 내 V앱을 아예 나갔다 와볼게요. 슉. 좋은 대결이었다. 없어! 안 떠. 뭐야? 어, 여기 있네요. 몰입해서 보셨대요. 꿀잼!
뭐야 언니 왜 귀여운 척해? 봐봐 계속 봐봐. 오 언니 너무 잘해. 재밌었다. 또 다른 거 없어요? 언니 보드 게임 되게 많잖아. 어 많아. 가져볼까? 기다려봐. 너무 재밌어. 유정 언니 이길 자신 있다고요? 유정 언니 집에서 보드 게임만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요즘? 펭귄 얼음 깨기. 자. 예이. 조립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일단 요거를. 아하. 제가 보드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색깔은 상관없죠? 응. 이건 진짜 운이야. 맞아. 아이고 왜 안 꺼지니? 옛날에 그것도 재밌었는데. 뭐? 그 드라큘라 소리 나오는 거. 드라큘라 집? 유령의 집. 그 띵동 띵동 소리 나오지. 게임을 좀 이제 그 나 쌤한테 빌려드렸어. 그 아 바깥쌤한테. 아 우리 헤어 쌤한테 빌려드렸거든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바퀴벌레 포커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 그거 너무 재밌는데. 어 이사하면서 없어져가지고. 헐. 이건 바퀴벌레. 그거 진짜 재밌는. 맞아. 어, 이렇게 안 껴져? 됐어? No. Yeah. 좀 걸려요. 맞아요. 저 집에 보드게임 빌려드린 거까지 합하면은 거의 쌤한테 두 개 빌려드리고 지금 이거 셋, 넷, 여섯 개 있는 것 같아요. 어? 하나가 없는데? 여기 아까 내가 눈에 떨어졌는데 얼음 하나 없이 갈까요? 없어. 뭐야? 응. 없어. 펭귄만 있어. 나 입술 한 번만 바를게요. 응. 안 보이게 하면 나가서 바르세요. 예. 어, 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응, 찾았다. 자 이렇게. 다 깨지는 줄 알았네. 잘 넣어서 잘 깨시게. 그냥 뒤집고. 자 게임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펭귄이 여기 서 있을 거예요. 펭귄이 여기 서 있으면 이걸 돌려요. 룰렛을 빠밤 쳐서 이렇게 돌아가서 걸리면 이 화살표가 만약에 하얀색 얼음을 가리키면 하얀색 얼음을 깨면 되고 이 중에 파란 얼음을 가리키면 파란 얼음을 깨면 되고 여기에 차례 건너뛰기는 옆 사람이 다시 하는 거 한 단계 건너뛰는 거 그리고 아무 색깔은 진짜 아무 색깔 다 깨도 돼요. 펭귄을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네, 빠지면 얘가 떨어지면 지는 약간 모래 게임 같은 거죠.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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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할게요. 파란색
잘해 건너뛰기. 한번 더. 파란색. 오씨 일부러 일부러 여기 여기 같이 찍는 거 봐라. 암호 큐브 암호 색깔. 암호 색깔. 이거 뭐라고 할까요? 건너뛰기. 건너뛰기. 파랑이. 파랑이. 오 화끈하네요. 아우. 파랑이. 파랑이. 어. 됐어. 여러 개가 떨어졌어. 자 딱밤. 딱밤 맞기. 뭐가 여러 개 떨어지면? 아니. 아 얘 먼저 떨어뜨리면.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딱 잘 때려요? 아니 잘 못 때려. 나도요. 하영어. 하얀색. 하얀색. 어 거기 거기 위험해 거기. 에이. 건너뛰기. 왜 이렇게 많이 건너뛰어? 하얀색. 좀 오래 가보자요 재미를 위해서. 아무 색깔. 나도 아무 색깔. 어 이제부터 무섭다. 하얀 색깔. 어 이제부터 무섭다. 오. 오 깜짝 놀랐어. 건너뛰기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건너뛰기 나왔어. 아 다시 해. 제대로 안 돌았잖아. 야 이거 띠리링 돌아야 돼. 우와 이거 돌아올 동건데. 건너뛰기잖아 그치?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야지. 잘 건너뛰기. 아 너무 아파. 이거 왜 이렇게 건너뛰는 거 많이 건너뛰네. 와 이제 진짜 지탱하는 게 한 개씩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면에 면마다 거의. 야 피한 자식. 아 이건 솔직히 파란색이야. 이거는 오케이.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안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큰 애로 했는데 지금. 아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고 그 뭐야? 그만하자. 이거 토끼 경주. 우와. 바로 보고 하면 안 돼? 우와. 우와. 언니. 자. 언니 손톱 부러져. 자. 되세요. 언니 손톱 부러져. 되세요. 하. 언니 손톱 부러져. 와 진짜 하나, 진짜 대단. 어? 아 제대로 안 보여. 다시 보자. 잠깐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아니 화면이 안 보여서 화면이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화면이 안 보여. 다시 보자. 하나 둘. 아. 빨개졌어요? 어 너무 빨개졌어. 앞머리를 가리고 있어야지. 아, 소리가 살짝 났다. 딱 소리가. 어 소리 컸대. 잘 때리네. 사실 뻥쳤어. 내가 이거 때린 걸 못 봤어? 나 잘 들어가잖아. 나 잘 때려 그러면. 해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시키 이놈 시키. 여러분 이놈 시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놈 시키. 자 정리 정리. 아 좋은 게임이었어. 이마가 아직도 느낌이 있어. 진짜 빨개진 거 아니야? 가까이 가봐. 아 여기는 약간 잘 안 보이는데 불 때문에. 잘 생겼어. 아니야. 근데 약간 느낌이 있지. 약간
아 웃겨. 오! 자 여기 넣으세요. 펭귄도 다들? 넣었나? 다 넣었지 펭귄. 펭귄 안 넣은 것 같은데? 펭귄 아저씨 여기 계시네 펭귄 씨. 여기 안 들어가지? 예. 어, 이거는 따로 넣지. 아까 어떻게 넣었어요? 아까는 따 이거 따로 가져왔지. 아. 이게 원래 두 개인데 방망이도 하나 없어졌어. 아. 자 그다음. 이거! 이건 처음 봅니다. 이거는 토끼 경주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원래 구멍이 없어요, 토끼는? 아니요. 이거는, 자, 설명해 줄게요. 자, 루아, 무슨 색? 핑크, 노랑, 보라. 보라! 보라. 아, 핑크! 핑크. 핑크가 더 환하다. 핑크. 게임이 빨리 끝나야 되니까,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두 개로만 하자. 아, 이게 길어? 긴 게임이요? 좀 길어질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세 개. 그러면 나는 파란색. 슝. 색소만 내릴게요. 됐어. 어머! 됐어. 괜찮아. 그리고 여기 카드가 있어요. 어, 귀여워. 카드가 조그매. 자, 여기 토끼 카드가 있거든요. 아픈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졸릴 시간. 이거 넘기면 잠이 엄청 안 져. 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에는 이른 시간. 자 카드가 카드가 한 걸음 카드. 노란 게 걸음이구만. 응. 나 한 걸음 카드 밖에 없어. 두 걸음 카드. 세 걸음 카드. 그리고 당근 카드가 있어요. 귀요미 당근. 자 카드를 뒤집어 놓고 이제 뽑는 건데. 자 만약에 뒤집어 놓고 뽑을 자 카드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여기가 시작점. 네. 그러면 빵에 내려놓고 이긴 사람 먼저 카드를 뒤집어요. 그러면 한 칸. 그럼 한 칸. 그러면 만약에 너야. 응. 한 칸. 응. 언니 그러면 치워버려? 여기 한 칸을 가면 아. 돼요. 오케이. 이렇게 여기 한 칸 가면 되고. 뭐 가다가 근데 여기 있는데 너가 세 칸 나왔어.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다 만약에 당근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당근을 돌립니다. 어? 그럼 구멍이 바뀌어요. 우와. 그리고 또 당근 카드 나오면 돌려요. 그럼 빠지겠지. 어? 내 토끼. 토끼가 이렇게 빠져요. 이런 게임이에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말이 먼저 여기에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게 길이 있는 당근 올라가는 길이 다 돌면 끝이 여기예요. 아, 여기 귀여워. 올라간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해보자. 처음 구멍은 이게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만약에 세 칸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돼. 오케이. 구멍을 넘는 건 안 돼. 사람을 어. 넘을 수는 있어도. 오케이. 오케이, 여기 구멍 있어요. 여기 네 번째 칸에. 오케이, 자, 이거 조금 내려줄까? 자, 이렇게 숙여서 하자. 자, 섞을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먼저 하세요. 당근. 당근. 많이 돌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아시아. 한 칸. 나죠? 또 가위바위보 그랬어. 한 칸. 아 두 칸. 아 두 칸. 아 아우. 그렇지.
한 칸. 한 칸. 당근. No. 당근. 아 위험해요. 무서워요. 그렇죠. 한 칸. 한 칸. 아 왜 나 한 칸밖에 안 가? 한 칸. 자, 새로운 도끼를 넣을게요.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 이 전략이구나. 어 상관없어. 약간 윷놀이랑 비슷해. 한 칸. 한 칸. 한 칸밖에 안 가. 당근. 걸려라야. 아이. 아, 당근. 안 돼. 야! 오 마이 갓. 돌리세요. 한 칸. 아, 아니야. 자, 저는 세 칸입니다. 이거 아니지. 하나, 둘. 니가 이거 못 넘는다며. 그러네. 이미 했어, 어쩔 수 없어. 잠깐만, 이미 했어, 어쩔 수 없어. 얘 지금 얘나. 얘나. 마찬가지네. 하나, 둘, 셋. 아! 토끼를 쓰면 다시 못 주워 오는구나. 어. 아. 왜? 언니 토끼 하나밖에 안 없어. 그러니까. 두 칸. 야 내가 졌다. 와 이거 놓기 진짜 잘했다. 우와. 자 한번 때리세요.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더. 아까 그걸로 연습해보면 안 돼? 그 뭘 연습까지 해? 어디 갔어 그 돌림판? 너 이씨. 사악한 녀석. 이게 더 잘 된다. 검지 손가락. 이런 게임입니다. 유후! 유후! 따다다따따땅. 니가 줄일 때 분해 걸음을 멈춰 이야기를 됐어. 너무 멀어요. 이걸로 뭐 읽으면 되지? 어때요? 재밌죠? 재밌다요! 좋아요. 음악 프로그램 들어가봐. 그 음악 듣는 내 거? 어. 1분 듣기밖에 안 될 거. 아, 나는 1분 듣기가 아닌데. 곡 정보를 봐야 돼서. 아, 오케이 오케이. 보지 마. 나한테 추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문제 무슨 노래인지 맞추면 돼. 어 재밌다. 뭐 1초만 들려주는 거야? 이렇게? 금방 사랑에 빠진 걸. 오 가사에? 어. 믿을 수 있을까? 나 근데 가사 잘 모르는데. 진심일까? 내가 아는 노래야? 잠깐 다시. 금방 사랑에 빠진 걸 믿을 수 있을까? 진심일까? 금방 사랑에 빠진 걸 믿을 수 있을까? 진심일까? 내가 모르는 노래인지 아는 노래인지 언니가 어떻게 알아? 네가 완전 아는 노래야. 아, 진짜? 금방 사랑에 빠진 걸
믿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진심일까? 금방 사랑에 빠진 걸 믿을 수 있을까? 조금만 더 해주세요. 욕심, 아 진심일까? 표현 없네. 표현 없어. 다른 부분도 알려줄게. 아 다른 부분? 오케이 오케이. 어려운데? 내가 안다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환상 같아. 어? 어? 응. 또 다른 부분 읽어줄게. 숨소리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이런 기분. 숨이 있는 노래죠. 어. 잡힐 듯 뭐라 그랬지? 두 번째 가사가 뭐지? 침결 같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환상 같아. 아 이거 오마이걸 선배님들 노래 아닌가? 맞지? 모르겠으면 패스해도 돼. 패스. 오케이 패스. 아, 이거 뭐는지 알려줘. 마지막에 알려줄게. 아 너무 궁금해. 기다려 그다음. 아 너무 궁금한데? 우리 노래 설마? 아니지 아닐 거야. 우리 노래야? 스위트입니까? 아니야. 그렇게 신경 쓰다간 뭘 할 수 없잖아. 어? 어? 어. 그렇게 신경 쓰다간 뭘 할 수 없어. 그렇게 신경 쓰다간 뭘 할 수 없잖아. 더 기다리다가 다른 애가 뺏어가 버리면 어떡해? 이거 내가 안다고요? 더 기다리다 딴 애가 뺏어가 버리면 어떡해? 더 기다리다 딴 애가 뺏어. 나 이런 말을 알지를 못하는데? 더 기다리다가 딴 애가 뺏어가 버리면 어떡해? 그래도 춤이 있는 노래예요? 아까 거는 그래도 감이 찌끔 왔거든. 이건 아예 모르겠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 그게 가사예요? 응. 어차피 넌 내게 올 거야. 솔직히 말해도 돼.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 어차피 넌 내게 올 거야. 솔직히 말해도 돼. 조금은 난이도 낮아.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거 맞춰야 돼. 이것도 그치? 패스해야 돼. 패스! 아, 내가 자주 흥얼거리는 걸로. 내가 자주 흥얼거리는 오케이, 걸로. 오케이. 자. 너무 어렵다, 진짜. 오케이. 사랑한다고 말하긴 너무 이른 것만 같아. 사랑한다고 말하긴 너무 이른 것만 같아. 그치요? 어. 다른 거. 아니, 힌트. 아, 다른 부분. 사랑한다고 너는 너무. 말해줄래? 말해줄래? 진짜 네 마음을? 어? 내가 흥얼거리는 거예요? 난 준비가 됐어. 어? 사랑한다 말하긴? 너무? 이른 것만 같아. 난 준비가. 거 아니야? 자, 지금이 아니어도 좋아. 지금이 아니어도 좋아. 천천히 남을 보여줘. 아이오아이 노래다. 아이오아이님들 노래다. 너라면 기다릴 수 있어. 지금이 아니어도 좋아. 천천히 마음을 보여줘. 언니 데뷔곡. 맞죠? 너라면 기다릴 수 있어. 아니야? 모르겠어? 언니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모르겠어? 뭘? 패스? 그거 아니야? 어 아니야. 패스?
이제 다음 마지막 문제 낼게. 아, 나 아무것도 못 맞췄는데요? 오케이, 그럼 다른 노래. 와, 씨. 패스. 오케이. 와, 나 한 번, 한 개만 맞추고 싶다, 진짜. 알아가. 알아가. 나. 나. 조금씩 널 알아가. 조금씩 날, 널 알아가. 결국 또 다가가는 건 나야. 알아가. 난 널 조금씩 알아가. 나 조금씩 널 알아가. 알아가. 나 조금씩 널 알아가. 결국 또 다가가는 건 나야. 또 다가가는 건 나야. 결국 또 다가가는 건 나야. 씨. 다른 부분이요. 다른 부분? 조심해. 이끌림이 어떻게 어디로 날 데려갈지 모르니까 조심해. 이끌림. 어?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조심해. 이끌림이 박자만 조금 지켜서 불러.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어디로 날 데려갈지 모르니까. 조심해 이끌림이. 자, 패스. 아, 마지막 문제였다며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오케이.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조심해 이끌림이 어떻게 나 어디로 데려가죠. 이거 오마이걸 선배님 노래 아니에요? 다 오마이걸 선배님 노래로 들려?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좋은데 뭘 자꾸만 따지고 어쩌라는 거야? 이게 내가 다 흥얼거린다고요? 너가 아는 노래야.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좋은데 뭘 자꾸만 따지고 어쩌라는 거야? 만만한 이런 거 해주면 안 돼요? 만만한 이런 거? 그렇게 좀 쉬울 거. 뭘 입어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하루 종일 밖에 비가 와도 널 만나는 거라면 달려갈래. 나 널 향해. 뭘 입어도 마음에 들지 않고 배가연 선배님 하루 종일 밖에 비가 와도 배가연 선배님? 응. 널 만나는 거라면 달려갈래. 나 널 향해. 쏘쏘? 쏘쏘? 자 이거 모르겠어? 마지막. 근데 막 다른 부분, 다른 부분. 다른 부분? 다른 부분?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한데 왜? 어? 응. 나는 또 네 앞에만 서면 응. 꼭 뭐에 놀란 것 마냥. 헉. 이젠 익숙해질 만 익숙해질 만도 한데 왜? 이게 뭐지 근데? 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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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입니다. 자, 이 전 문제. 예. 이 전 문제는요. 알아가 나 조금씩 널 알아가 결국 또 다가가는 건 나야. Why? 조심해 이끌림이 우리 노래였잖아. 잠깐만. 어디로 날. 와. 자, 이 노래였고요. 그렇게 심오한 가사가 있을 줄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거 맞춰보세요. 예. 더 기다리다가 딴 애가 뺏어가 버리면 어떡해. 더 기다리다가 딴 애가 뺏어리가 뺏어가 버리면 어떡해. 더 기다리다 딴 애가 뺏어가 버리면 어떡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 어차피 넌 내게 올 거야. 솔직히 말해도 돼. 오케이? 고민하지 마. 들어봤는데. 맞아! 정답! 이거였어. 아, 이게 전문제였다고요? 어. 아! 그리고 그 전문제는
헐. 다 우리노예 설마? 어. 다음은 사랑한다고 말하기 너무 이른 것만 같아. 지금이 아니어도 좋아. 천천히 맘을 보여줘. 너라면 기다릴 수 있어. 아, 언니 파트구나. 어. 그리고 맨 처음 문제는 Sorry. 맨 처음 문제. 금방 사랑에 빠진 걸 믿을 수 있을까? 진심일까? 지금이야 몰라. 어? 어? 이 파트 아닌가? 금방 사랑에 빠진 걸. 아 허둥지둥 여기가 이 파트다. 맞지? 어 맞아요. 2절. 맞아. 어? 허둥지둥 해 네 앞에서. 이 노래 제목이 뭐지? 뭐야 뭐야? 안을. 아 맞나? 잡힐 듯 잡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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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 잡힐 듯 아니 이 파트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녹음할 때 자꾸 눈 감으면 네가 보여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환상 같아 우리 아 뭔가 우리 곡들은 이런 예쁜 가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노래인 거 알고 해볼래? 아니요 이거 틀리면 안 될 것 같아 나 매줘봐 그 진짜 어렵죠 여러분 진짜 어려워 진짜 몰라. 이게 진짜 이렇게 들으면 몰라요.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요. 자, 이거 소리 껐죠? 소리 껐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걱정부 들어가면 돼.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쉽긴 한데. 1단계니까요. 어, 어딜.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너무 쉬워 이거 따라갈게요 응 개 이거 할게요 한 세 문제만 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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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워 봐봐 아직은 나 겁이 많은가 봐 갑자기 피어난 아 너무 쉽다 갑자기 피어난 꽃과 무심코 날 흔드는 너의 말들이 봄처럼 스쳐 지나가 그거 벚꽃 꿈꾸는 기적처럼 벚꽃이 아닌데요 좋아한다 안 한다 꽃잎점 꽃잎점 맞아요 아 너무 심플했네 오케이 이거 할게 됐어 어 아 너무 너무 쉽잖아. 내가 가사를 보면 쉬워 보인다요? 여기서 보면? 응, 그치. 응. 아 이거야. 한 손끝은 어느새 이미 닿았으니까. 오늘 날씨마저 사랑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 넌 어때? Stay with me. 오! 뭐지? 어떻게 알았어? 몰라 그냥 넌 어때? 이게 헐 넌 어때? 이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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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나 게임 잘해 나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 수록곡 중 해야겠다 나이도 올라갑니다 테스트 밑에 수록곡이었잖아 아 너무 쉬워 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박자를 좀 최대한 없이 말해야 돼 진짜 아, 말하는 오케이, 것처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넌 어때? 말고 넌 어때? 이렇게 뭔지 알겠지? 언니가 잘 읽었네 잘 읽네 그래서 더 어려웠다 내가 어렵게 해요 멀리 날아가
포근한 바람처럼 네가 내게 불어와 다시 날 감싸와 다시 날 감싸. 어, 내 파트인데. 네가 내게 잘못 골랐다. 다시 날 감싸. 아, 잘못 골랐다. 다시 다시. 멀리 날아가 포근한 바람처럼 네가 내게 불어와. 멀리 날아가 포근한 바람처럼 네가 내게 불어. 내 파트 아닌가? 따스히 날 감싸와. 내 파트다. 아! 포근한 바람 파라다이스. 아. 더 파라다이스. 잘 맞추네. 하나만 더 할까요? 그래, 분위기가 딱 파라다이스였다. 오케이. 아, 이거 뭔가 다 언니 파트일 것 같아. 언제부턴가 웃으며 순내미는 너를 따라 자꾸만 웃게 되는 나. 언제부턴가 웃으며 순내미는 언제부터가 웃으면 손혜미는? 뭐라고? 앨범에 자꾸만 웃게 되는 나? 언제부턴가 웃으면 손혜미는 너를 따라 자꾸만 웃게 되는 나. 다른 부분 싫어요. 왜 싫어요? 그런 게 어딨어. 야 너무 잘하잖아. 이거 말고는 뭐 다 맞을 것 같아. 다른 부분? 너무 쉬운데. 앨범에 손대미는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언제부턴가 웃으며 손대미는 너를 따라 자꾸만 웃게 되는 나. 이상하게 읽어야지. 헷갈리거든요. 그만 손대미 널만 웃게 되는 나. 앨범에 웃게 되는 나. 언제부턴가. 어? 어? 약간 세이 파트 느낌인데?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웃으며 컬러미. 아! 너무 잘한다. 아, 언니 뭐야? 아, 도연이 파트네. 언니 몬스터네. 웃으며 손님이는 괴물이네. 너무 잘하잖아. 나 울다가 잠든. 아, 이거 너무 쉽잖아. 나 울다가 잠든? 어, 나 울다가 잠든? 잘못 말했다. 잘못 꺼냈어. 나 울다가 잠든? 다른 거 할게. 이런 나, 노래가 있어? 다른 부분 할게요. 아, 이런 부분이 있어? 오케이. 그 부분 할까요? 나 그러면? 울다가 잠든. 아니, 아니, 아니. 어.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할게. 나 울다가 잠든? 우리들의 약속 등대처럼 날 비춰주는 너. 긴 시간이 지나고야 아는걸? 수현이 언니 노래 아니야? 우리를 아는 이유? 맞아? 맞아? 우리라는 이유? 이게 우리라는 이유? 아니네, 유니버스는. 야, 우리라는 이유라고 안 써져 있는데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이게 유니버스가 우리라는 이유. 가제가. 나 울다가 잠든. 가진 줄? 맞아. 나 울다가 잠든. 어, 어디 갔어? 내 파트네. 나 울다가 잠든 그 새벽 유일한 위로가 된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주는 나. 이거 패스. 이건 없던 걸로 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재밌다. 아, 너무 재밌나? 일어나자. 아니, 너무 쉬워. 너무 유명해. 아니, 우리한테 자, 너무 잘 아는 노래야, 우리가? 아니, 우리가 커버한 노래예요. Butterfly. 아, 너무 유명한 노래. 이거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야 우리 한 시간 반이나 하고 있어.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아 여기 언니가 좋아하는 파트를 언니가 할 것 같아. 아무 준비 없이 나선 이 길의 끝을 몰라도 괜찮아. 아무 준비 없이 나선 이 길의 끝을 몰라도 괜찮아? 준비 없이 나선 이 길의 끝을 몰라도 괜찮아. 아무 준비 없이 나선 이 길의 끝을 몰라도 괜찮아. 다른 파트. 아무 어. 준비 없이 길의 끝을 어 몰라도. 어느새 바... 아우! 큰일 날 뻔했다. 어느새 뭐야 뭐야 뭘 말해줘. 안돼 안돼 여기 여기 말하면 바로 알아. 다른데 다른데. 그래 우리는 함께 결혼하는 걸. 어 뒤요? 맞아? 맞아? 어. 와 언니 축하해요. 미키 미키 박사. 예. Yeah. 콧구멍이 뭐 있는데요? 와 대단해! 와 대단해! 난 몇 개 못할까? 난 몇 개 못할까? 야 어떻게 사람이 다 기억하고 살아? 언니는 왜 기억해? 나도 그동안 못하고 살았어. 콧구멍? 콧구멍! 솔직히 어떻게 다 이렇게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니지. 맞아요. 나도 특이 케이스 같은 거지. 보통 사람들 잘 몰라. 오, 나도 거의 다 못 맞췄는데. 그래 어떻게 그리고 한 개도 아니고 앨범을 그래도 몇 개를 냈는데 어떻게. 그냥 멜로디만 가사 없이 멜로디만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리고 뭐 무대 열심히 잘하면 연습 열심히 하고 무대 잘하면 됐지. 문제 될 거 없잖아. 아무튼 여러분 콧구멍멍멍 콧구멍 콧구멍멍멍 콧구멍멍멍 콧구멍멍 콧구멍 콧구멍 콧구멍에 사는 강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콧구멍멍멍 콧구멍에 사는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콧구멍 또또또 콧구멍에 사는 소 소 콧구멍에 사는 사자 콧구멍 방송 끌게요. 안녕 다들 재밌게 주무시.